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 할망구 하나 소개시켜줄까? 너나 잘해. 아 구슬이 세 마리라도 꽤야 보배지. 혼자서 뭔 소용? 세우다니까 그렇게 좋아? 그래도 사랑이 중요한 거지. 아이고, 난 그 돈 없고 힘없는 윤감택이 수발될 생각은 없어. 아니, 어? 어? 내 지갑. 아까 그 전화 걸러 갈 때 가져갔잖아. 어, 맞아, 맞아. 어? 어, 나 정신 좀 봐. 저 이봐요. 남의 지갑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내 유물을 봐야 주인을 찾아준지 마. 미안합니다. 아줌마, 그 아주 참하게 생겼네. 예? 어, 기가 막혀. 지갑은 고맙네요. 손가락도 있네. 아. 이야, 그 손가락만큼 손끝도 야무지네. 누구신데요? 나 몰라. 요즘은 지갑 안 흘리고 다녀? 별 걱정을 다 하시네. 아, 그 남의 물건 뭐 이렇게 유인하게 닦고 그냥 대충 밀대로 밀어, 대충 밀대로.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요. 남의 일 내 일이 어딨어요. 아, 그리고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. 여기서 이러면 얼마나 받아? 일자리 찾게요. 헛걸음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. 이 건물 주인이요,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래요. 얘라 이 한심한 청소부 아줌마 언제 구했니? 예, 한 일주일 됐어요. 모처럼 마음에 든다. 예?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왔어? 둘이 손잡고 오래오래 살자고 들면. 아이, 나 노름 안 해. 사업한다니까. 아, 정말 돈 없어? 네, 돈이 없어. 아니,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잘도 살다니만. 에이. 아이고 얘, 아, 너 그러고 가면 어떡해 또.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? 이 건물 안에 아는 사람이 쏘았어. 예, 그 제가... 아니, 나...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야. 고마워요. 그럼 밥 사든가. 아이고, 어, 고기가 아주 연해. 맛있어요. 먹성. 여, 다섯 대만 따로 쏴줘. 네. 18만 원입니다. 예? 아니, 저 제가 낸다고 그랬잖아요. 아유, 얼마 날이야. 다음에 사면 되지 뭐. 아까 보니까 통 못 먹던데 이거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. 응? 아, 받아. 자. 아유, 웬 놈의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. 아이고, 그래야 그래야 그래. 살아서 살지 못하는 부부는 꼭 혼자는 못 산다더니. 어그 눈바람이 무섭네. 오래 기다렸어? 아니요, 좀 전혀 왔어요. 어딜 그렇게 다니세요? 아, 그 네가 알아서 뭐하겠는 마. 아, 참, 야야, 그 어디 맛있겠는데 없냐? 분위기 좋고. 너 여자친구고 주로 어디가? 델리 레스토랑이요. 늙은이는 우리들 뿐이네요. 신경 쓰지 마. 나이 든 게 죄야 뭐. 당당히 우리 자리 찾아야지. 자네 핸드폰 없지? 보고 싶을 때 전화하려고. 부담 갖지 마. 자기, 나야. 전화 받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아! 커플 폰, 어? 그 벨에 울리면 난 줄 알아. 두 분 더 가까이 앉으시고요. 가까이 와. 돌리시고요. 엄마, 아빠, 아빠, 아빠. 할아버지 애인 생겼다? 뭐? 뭐? 아,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. 할아버지 그 나이에 분위기 죽이더라. 또 어떤 여자야? 분명히 돈 보고 아버님한테 붙었을 거야. 뭔 일들이야? 아버지,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? 아버지, 여자 만나세요? 뭐야, 여자 만나면 안 되냐? 어,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. 재민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? 창피?
저희가 무조건 여자분 만나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.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죠. 오케이. 결혼할 여자다. 그치만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. 뭘 보고 아버님 만나는지도 모르고 막말로 그분이 아버님 돈 때문에 만나는지도 모르잖아요. 야, 나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만 말이야. 너희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 아니냐? 어? 돈 때문이라뇨. 저희 정말로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런... 야, 걱정할 거 없어. 걱정할 거 없어. 어떤 여자인지 너희들 눈을 직접 봐. 아니,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... 저 이 결혼 반대합니다. 맘대로 임마! 용감님이 아버지라니? 아니,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? 난 전혀 몰랐어. 아주머니! 아버님한테 달라붙어서 한미천 챙기려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. 아니, 사는 게 이런데 아버님 하나 뻔한 거 아니에요? 저희 아버지 만나지 마세요. 전요, 영감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. 오케이. 결혼해도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.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? 아, 아버지. 아버님. 나와. 나와. 아니, 나쁜 놈들. 건물 주인이라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? 전부 이렇게 산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? 그만 없었던 일로 해요. 아이, 이 무게. 네. 절대 이 손 놓지 않고 살겠다고 그랬잖아. 어? 그 선녀보다 더 이쁘네. 아이고. 야, 가게로 가. 이제 안 주인인데. 예. 야, 네가 뭔데 자식아 가게 썰래라 그래? 야, 이거 왜 이래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황만수 씨 아들이야. 야, 아, 자, 가, 가. 아유, 자식 사람 천지다 어른. 아, 그래, 난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. 아, 진짜. 야, 아, 만들어. 아, 그지 같은 자식아. 아, 그냥. 이거 얼마 안 돼. 그리고 이 집도 네 앞으로 해뒀다. 에이, 몇 푼 안 되네.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. 아이, 알았어요, 알았어. 그 건물 되게 비싸지? 야, 그거 얼마쯤이 날려나? 좋긴 좋으네요. 아, 그럼 나이 들수록 잠자리가 편해, 이지. 저게 도대체 얼마야? 자식한테 그냥 한 푼이 아까워서 보글보글 떠시면서. 아버지, 이거 너무 요란한 거 아니에요? 잠깐만, 내 맘이야. 여기? 우측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. 어, 그래. 아, 여기. 이쪽에. 아이고, 좋다. 아, 그래. 아, 노인네들이 정말 주책이야. 아주 신혼이야, 저 방. 우리 이러다가 정말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몰라. 집 참 좋네. 누가? 아니, 너 여기 웬일이니?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. 아, 참나, 가긴 어딜 가. 내가 누구야, 이 집 아들 아니오. 글쎄, 나, 아, 예. 아버님 나, 나가서 계시나? 얘기하자. 예, 뭐야. 예. 왔냐? 아버님, 저 왔습니다. 와. 아니요, 저는 저 어머님하고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. 엄마,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. 어? 딱 한 번만 도와줘. 그럼 내가 다시 안 올게. 엄마. 나 엄마가 안 도와주면 맞아 죽어. 한 번만 도와줘. 아, 진짜 마지막이야. 뭔 고민 있어? 마음에 담아두면 병돼. 뭐야, 응? 설마 노름에 또 손댄 건 아니지? 에, 아니야, 노름은. 영감해졌어? 어이. 마지막이야. 이번엔 제발 좀 잘해. 영감 건물이 얼만데? 아, 요가 돈을 편안하겠어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엄마, 나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. 네? 이제 나 알아보겠소? 내가 황만수 씨 아들이야. 이 건물 주인의 아들. 아, 예. 또 봅시다. 아, 예, 예. 여보, 여보. 정말 큰일 났어. 아버지 돈이 틀림없다니까? 아니, 그 자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고 다니겠어? 내 이럴 줄 알았어. 수의 사계? 응. 수의 미리 해두면 오래 산대잖아. 하나 장만해. 윤감단에 해주고. 다음에 하지 뭐. 잘해. 아, 그 돈에 다 얼로 가겠어? 여자하기 나름이야. 그까지 또 조금 뺏은다고 편하겠어? 예.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너 다시 안 본다.
알았어. 좋은 사랑 많이 하쇼. 아이고. 이거 애비 한잔 갖다 줘. 이렇게 손으로 갈아야 비타민인가 뭔가가 덜 파괴가 된대네. 아버님이 오래 사셔야 돈이 계속 나오지. 아유, 요즘 내가 힘이 넘쳐 임자 덕분에. 아이고 참 당신도. 어이야. 어이야. 경찰서요? 제가 동욱이 애미인데요.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말썽이네. 아 정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. 예.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. 뭐? 잘못한 게 없어요? 아니 노름하고 싸워 들어와서는 합의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저희는요 더 이상 이런 꼴 못 봅니다. 아니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정말이죠? 한 번은 참지만 두 번은 안 돼요? 두 번이라니. 더 이상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마시란 말씀이에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버지 얼마 필요해? 아버지 합의금이 얼마야? 이래도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? 그건 아니야. 빨리 와 정말. 애미야! 너 우리한테 무슨 짓이야? 어서 사과하지 못해? 왜 그 사람만 갖고 난리세요? 뭐야 인마? 아유 어른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셔야죠. 아, 너 그걸 지금 애비한테 말이라고 있어 인마? 여지껏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니세요? 저는 아버지 때문이에요.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고 살아온 놈이에요. 근데 재산을 이 여자한테 넘기시겠다고요? 제가 나가죠. 예? 마음 맞는 여자하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. 그때 일부 자식이 자식이 나쁜 자식. 이제 여자 때문에 아들도 안 보이시는군요. 예? 아니 그래도 저를 못 자식이 저게. 이러지 말아요. 이러지 말아요. 다 내 탓이니까 내가 나가지. 아니 진짜 나야 나 엄만 못난 자식이라도 내 아들이네. 내가 나갈 테니까 제발 제발 이러지도 마세요. 이러지도 말아요. 임자! 임자 어디 나가! 절대 안 돼! 예, 이거 제일 고급 수위예요. 결국 이금자 씨께서는 본인 때문에 부자 사이가 멀어지니까 이혼을 하시겠다는 거군요. 이 나이에 우습다 그러겠지만은 저 정말 이 사람 사랑했습니다. 절대 손 놓지 않겠다고 내 약속했습니다, 판사님. 아니에요. 이혼해야 합니다. 우린 이혼해야 해요. 이금자 씨는 황만수 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? 사랑하지 않습니다. 전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했습니다.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과 자식을 놓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4주 후에 뵙겠습니다. 모쪼록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. 어떻게 됐어? 이혼하게 됐어? 헤어지긴 왜 헤어져요, 엄마? 안 돼요, 엄마. 금고 열쇠하고 인감이야. 네 마음대로 해라. 난 저 여자하고 살 거니까. 엄마 아빠보다 낫네. 임자 만난 지도 벌써 어? 6개월이 됐네. 처음 보는데 내 사람이다 싶어서 어떻게 이쁜지. 나 사랑하지 않아?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? 이거요.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. 나의 삶